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성취와 힐링 방송입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 많은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꼭 좀 구독해 주시고 주위에 구독, 권선 그리고 공유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포교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진짜는 바로 이것이다. 그 모양에 속지 마라. 예, 이런 내용입니다. 예, 오늘은 다 아는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라에 큰 잔치가 있어서 전국의 큰 스님들을 모두 초청하였습니다. 그때 서울 근교에 어떤 스님 한 분이 포굴에서 금박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잔치에 초청되었습니다. 스님은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이참에 대궐 구경이나 해야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스님은 평소 생활 그대로 누득누득 키운 누더기 옷차림에 낡은 집신을 신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큰 행사 때 입는 가사장삼을 잘 손질하여 걸망 속에 챙겼습니다. 큰 기대를 걸고 대궐문을 통과하려는데 문지기가 막아 섰습니다. 오늘 잔치는 큰 스님들을 위한 모임이라 당신 같은 거지 스님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기 스님들 한번 보시오. 큰 스님들은 옷 복장부터 다 다르지 않소. 그 스님은 문지기한테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서 나와 곧바로 인근 숲속 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스님은 걸망 속에 비상으로 챙겨온 가사장삼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대궐문으로 갔습니다. 조금 전에는 눈알을 아래 위로 굴리면서 훑어보던 문지기가 그 스님인 줄도 모르고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서 친절하게 잔치 장소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가득 나왔습니다. 여박의 옷을 차려 입은 경향 각지의 스님들은 만족스러운 듯 음식을 맛있게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 만에 대궐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스님은 음식은 먹지 않고 장난하듯이 가사장삼에 죽 같은 무른 음식들을 발라댔습니다. 그리고 식혜 등 마실 것을 옷에다 부었습니다. 옆의 스님들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왜 음식은 드시지 않고 옷에다 그러시오? 그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제가 입은 가사장삼 덕분에 생긴 것이라오.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이 가사장삼이니 제가 대접을 잘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야기는 대충 끝났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무엇에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만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 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속내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의 이 사구계를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 사람보다는 속사람을 가꾸는 불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저희 한국불교대학 대가늠사에서는 2041년까지 33년 동안 연속해서 백일교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누구든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가늠사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1년 49주 특별 천도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물론 누구든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우리 대가늠사에는 평생입회, 영구입회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골당, 예, 수목장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낙골당은 대구 큰절
간포도량에 있고 간포도량은 수목장까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럽장 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르누께 사바하. 관세음보살.